캐릭터로 보는 모범 택시. 김도기라고 합니다. 택시 운전합니다. 모범 택시요. 무지개 운수라고 작은 택시 회사에서 일합니다. 글쎄요, 별명이라 그런 건 딱히 없는데. 뭐 운전하면서 손님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드립니다. 위로해 드려야죠. 저만의 방식으로. 말해줄 수 있어요?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잘 모릅니다. 얼마 전부터 종종 우리 회사에 찾아왔다는 것 말고는. 뭐 운전을 하려면 아무래도 체력 관리가 필수겠죠. 몸 쓰는 거라고 해봤자 체력 관리가 답니다. 뭐 우리 회사 대표님이 파랑새 재단이라고 범죄 피해자분들 돕는 일을 하고 계세요. 그분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성격을 따라가나 봅니다. 제가 그런 걸 참고 있을 성격이 못 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.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. 그 억울함 제가 대신 해결해드리죠. 모험택시 여러분들과 재밌게 운행하고 싶습니다.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캐릭터로 보는 모범택시. 강하나 검사예요.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라고 간단히는 서울북부지검. 뭐라더라? 또 똘검? 똘검이 뭐죠? 또라이 검사인가? 검사일이야 죄 지은 사람 잡아넣는 거죠. 나쁜 놈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 손으로 직접 잡아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검사가 천직이랄까? 제가 아는 파랑새 재단에 연결해 드릴까요? 김독이 내가 요즘에 예의주시하는 사람이죠. 뭔가 미스테리하긴 한데 특히 그 눈빛, 그 싸가지. 끝까지 쫓아가는 그 지구력, 그건 나 따로 할 사람 없죠. 정의? 검사라고 다 정의롭진 않죠. 저는 그냥 제가 할 일 할 뿐입니다.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? 바로 체포 들어가지. 무지개 운수 관계자 여러분, 제가 요즘에 예의주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? 대한민국 검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조심하세요. 저희 드라마 모범택시가 첫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